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주미 한국문화원의 여성 인턴을 두 차례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은 성범죄 용의자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수사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창중 씨를 소환 조사도 할수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피해 여성인 주미한국문화원 인턴에게 밤중과 새벽 등두 차례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소 달리 주미 대사관이 아니라 주미 대사관 산하 한국문화원에서 고용한 미국 시민권자 21살의 여성 인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용의자 윤창중 씨가 이미 미국을 떠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용의자가 어디에 있든지 수사를 멈추지 않는다고 타이사 겐트 공보 담당관은 강조했습니다. DC, but they go to Maryland, it doesn't stop an investigation. Because it's in Korea, it doesn't stop an investigation. The detectives are doing an investigation. Whatever comes out of investigation, they will do. 이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한국에 가 있지만은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경질됐기 때문에 머저나 미국으로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성추행이 발생한 시간은 7일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였으며 백악관 근처 515번지 15가에 있는 윌라드 호텔이었고 혐의는 성추행 경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호텔 바에서 윤전 대변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미국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새벽에도 두 번째 성적인 추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전 대변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8일 새벽 피해자인 인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턴 여성은 처음에는 호출을 거부했지만은 윤 씨가 욕설을 퍼붓자 어쩔 수 없이 룸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룸 안에서 윤전 대변인은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다는 게 피해 여성의 진술입니다. 첫 번째 성추행으로는 주저했으나 두 번째 성적 희롱에 충격을 받고 자신이 묵고 있는 대사관 근처의 페어팩스 호텔로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가 8일 낮 12시 30분에 미국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피해 여성이 묵고 있는 호텔로 출동해 진술을 확보하고 주미 대사관에는 윤전 대변인의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문에 윤창중 씨는 8일 오전에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숙소에 있던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전 대변인은 전광삼 대변인실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피해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울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이남기 홍보수석을 만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에 급히 귀국해야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일행과 떨어진 윤 씨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급히 가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400만 원짜리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구입해 8일 낮 도망치듯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